1분 영어 발음 시간입니다. 영어 발음 전문가 김일승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단어를 준비했을까요? 스웨덴의 수도가 어딘 줄 아시나요? 어딘가요? 자막 띄워주시죠. 스톡홀름이라고 아시겠죠? 물론 우리말한 사람들은 스톡홀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스톡홀름이 아니라 스탁홈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S 다음에 T는 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스톡이 아니라 스탁이라고 아셔야겠죠? 그리고 그 L 사운드가 이제 중요한데 모음 뒤에 있는 L 사운드. 우리가 마치 물이 아니라 우유를 밀크 하지 않고 milk. 모음 뒤에 있는 L 사운드는 혀 끝이 아니라 혀뿌리를 당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밀크가 아니라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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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탁홀름. 혀 끝으로 한국식 마인드라면 스탁홀름 이렇게 하겠지만 스탁홈. 스탁홈. 혀뿌리를 살짝 당기는 느낌으로 혀끝이 닿지 않게 자 해보시죠. Stockho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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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Stockholm. Stockholm. 자 실전에서 이렇게 들릴까요? 한번 간단한 거 하나 들어보시면서 Stockholm 들어보시죠. For one week only, Taxi Stockholm is offering free therapy sessions. The company has hired three psychiatrists to join their busy drivers across the Swedish capital. For one week only, Taxi Stockholm is offering free therapy sessions. The company has hired three psychiatrists to join their busy drivers across the Swedish capital. 스웨덴의 한 택시 회사 Taxi Stockholm이라는 회사에서는 택시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으신 그런 손님들을 위해서 psychiatrist, 정신과 전문의를 같이 태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상담도 받아주고 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또 회사가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for one week only, Taxi Stockholm is offering a free therapy sessions. The company has hired three psychiatrists to join their busy drivers across the Swedish capital. 스톡홀름, 스탁홈 이렇게 일단은 S 다음에 T는 된 소리다. 그리고 모음 뒤에 있는 L 사운드는 혀 끝으로 건들면서 우리말 릴 발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혀 몸통을 당긴다. 그 표현이 굉장히 모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잘 느끼셔야 돼요. 우유를 발음해 보시면서 밀크 하지 않고 milk. 그렇지. 우유는 밀크가 밀. 우리말 밀은 100% 다 혀 끝에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밀크, 밀크. 혀 끝에 힘이 딱 들어간다. 하지만 영어는 milk. milk 어디선가 다 배워서 저한테 배우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어디선가 배워서 혀뿌리를 다 당기고 있단 말이죠. 그 느낌을 그대로 넣으시면 Stockholm. 다시 한번 해보시죠. Stockho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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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Stockholm. Stockholm. 되시죠? 오늘은 스웨덴, 스웨덴의 수도인 Stockholm 발음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다음 영어 발음 시간, 1분 영어 발음 시간 때 보다 재밌는 단어, 보다 알찬 단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김일승이었습니다.